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리마이 1023 참가를 위해 17일 원주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. 블랙이글스는 23일부터 27일 랑카위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리마이어쇼에서 태극 기동 등 약 30분간 24가지의 고난도 공중기동을 펼치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. 예비기 한 대를 포함해 티오공비 항공기 9대와 병력 및 물자 공수를 위한 CL-30 수송기 3대가 투입되며 조종사 11명을 비롯해 정비 및 행사지원 요원 등 총 110여 명이 참가합니다. 말레이시아 공군의 초청을 받은 블랙이글스는 제주와 필리핀 클라크 등을 경유해 18일 말레이시아 랑카위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공군이 밝혔는데요. 하지만 블랙이글스는 경유지에 없었던 대만 가오슝에서 또 한 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대만 언론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대기하며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. 이유는 연료주입으로 알려졌지만 양안 문제로 인해 긴장감이 있어서인지 그 관심은 높았습니다. 지금부터 가오슝에 이착륙하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
블랙이글스의 리마 에어쇼 참가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. 2017년 참가 당시 중간기 착지 경유를 포함해 79시간 걸렸던 전개시간이 올해는 36시간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임무통제관인 서영준 제53 특수비행전 대장은 세계 무대의 대한민국 공군력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좋은 공연 잘 보여주고 무사히 돌아오길 응원합니다. 이상 시원TV였습니다.